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미채널 김병입니다. 이번 시간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채널 애청자입니다. 자, 이 질문은 정말 보는 순간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자, 애청자 분이라고 하시는데,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초보자들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아유, 시청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다름 아니라 경매 물건 보는 중 조금 복잡한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의 내용입니다. 자, 부산지방법원 부산 사건이네요. 자, 2018 타경 4,940호 주택 물건인데 임차인도 많고 상속에 또 배우자의 조사가 안된 임차인도 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낙찰이었는데 인수 포기했다. 대금을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초보자가 보기에 좀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깔끔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두개 빨간 박스를 친건 질문을 두 개로 나눠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통 촬영 분량 이 답변 시간을 뭐 수업이든 뭐 10분 이내로 좀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뭐 2시간, 3시간, 뭐 4시간도 할수 있지만 이게 온라인 방송 수업이다 보니까 그 용량의 또는 시간적인 좀 제한이 좀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눠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리 분석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것은 제가 이 빨간 박스 친 낙찰자의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매 관련 일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저한테 의뢰할 일은 없습니다. 자, 이 입장 의뢰는 없습니다. 보면 채권자 측에서 저한테 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이 경매 사건을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자 안에서도 1채권자, 2채권자, 3, 4, 5, 6, 7이 순위가 다른 채권자, 뭐 예를 들어 5번째 채권자라든지 이 채권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하는 것과 뭐첫 번째 해서 하는 것, 두 번째 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적용하는 그뭐 민법 또는 부동산법, 뭐이 민사집행법 뭐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 입장에서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각에서 어떤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낙찰자 입장에서 분석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점유자 입장, 채무자 입장, 소유자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그 초점이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낙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한다면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사건입니다. 2018년 4,940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이고 입찰 31일 전 주택이고 토지가 43평, 건물이 49.5평. 자, 토지와 건물은 다행히 일괄 매각이다. 자, 이것이 뭐 별도나 이러면 또 복잡해집니다. 일단은 땅과 건물은 모두 같이 매각한다.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자, 이 같다고 해서 이 소유자가 여기에 살고 있고 점유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채권자는 이 누구누구로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감정가 2억 8,940만 5,900원이었는데, 한번 유찰되고 19년 5월 28일 낙찰이 됐습니다. 최저가 2억 3,525만 원, 5천, 아, 자, 2억 3,152만 5천원일 때, 2억 3,100 정도였죠. 그때 3천만 원 정도 더 써서 2억 6,100, 19만 9,990원.
한 사람 입찰했습니다. 단독 입찰이었네요. 그때 입찰을 받고 미납을 했다. 자, 돈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사건에 질문해 주신 분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이거 왜 미납했을까? 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권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낙찰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보증금, 날린 보증금만 뭐 2,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나도 혹시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되게 불안합니다. 미납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좀 더 권리 분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미납했고 그리고 다시 경매 나왔습니다. 3월 3일, 2020년 3월 3일 나왔다가 변경해서 4월 7일 2억 3,152만 5천 원에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유찰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5월 12일 날 1억 8,522만 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두 번 유찰된 거죠. 두 번 유찰된 사건입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구,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토지 43평, 건물 연면적 49.5평 주택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물건의 권리 분석, 그리고 잔금을 왜 내지 못했을까? 자, 권리 분석을 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문건 접수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이 있는가? 낙찰받은 이후에 나한테 영향을 미칠 법한 권리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자, 이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고, 이렇게 임차인과 어떤 그 소유자와 어떤 채권자와 그 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이런 사건은 특히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박스 쳐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 자료 만들 때 제가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그 뒤로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다시 보다 보니까 이 내가 왜 박스 쳐놨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바로 알겠네요. 자, 근저당권자 주 누구누구 은행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은행인데 거기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거 제가 빨간 박스 쳤는데 나중에 등기 현황 보고 다시 이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 제출,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제출, 뭐 점유자 손 누구누구 권리신고 배당요구서 제출 쭉 나옵니다.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렇게 채굿과 매수인. 자, 낙찰 받았던 사람이 열람 복사 신청도 했고 또 채굿과 매수인이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자, 취소해달라 신청했는데 그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미납했다. 자, 법원에서 완결 기록 제출, 근저당권자 주 뭐뭐뭐가 열람 복사 신청도 했다. 자,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자, 임차인들은 무조건 있다. 여기 등기현황 보시면, 자, 소유권 이전 매매 1985년도에 현재 이 소유자가 집을 샀습니다. 1985년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받은 건 근저당 1996년 7월 30일입니다. 1996년 7월 30일. 자, 이 날짜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권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등기 현황에 임차권 등기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보시면 1989년 전입된 제가 여기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자, 이 번호 쓴 이유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안 보이게 표시는 해놨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 사람의 특정한 어떤 특수한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권리들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다 보면 사람 이름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개된 어떤 방송에서 사람 개인적 이름을 언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에 나와야 되고 또 보면 이 성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이름마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예. 선생님한테 설명하기 쉽게. 자, 그래서 7번 점유자, 임차인, 6번 임차인, 이렇게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저도 설명하기 쉽고 또 이해하시기도 쉽고 사람 이름은 보지 마시고 저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자, 7번 임차인이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했고 6번 임차인도 했고 그리고 경매 신청자는 바로 6번입니다. 6번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7번, 6번이 있다라는 말은 자, 뭐 1번, 2번, 3번, 4번 쭉 있다라는 거죠. 자, 5번까지는 아직 흔적이 없습니다. 7번 이후에도 있는지 뒤에 다시 페이지가 있으니까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어쨌든 7번 임차인, 6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입일자 보면 1989년, 199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산 이후에 당연히 뭐 임차인들이 들어갔겠죠. 물론 그 전에 임차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전에 있었던 임차인은 없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들어왔던 임차인인데 무려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30년 뭐 정도 됐죠. 거의 30년 19년 거의 30년 정도 된 임차인들의 어떤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날짜 1989년. 자, 그런데 여기는 96년. 날짜가 훨씬 빠릅니다. 대항력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1996년. 자, 근데 이 근저당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어줘야 문제가 간단해지죠. 자, 어쨌든 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있냐 없냐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따라서 이 채권 금액이 이 주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 이 1채권자의 권리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건 접수 내역에 보면 근저당권자 이게 1채권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채권자입니다. 그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돈을 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말소 기준 등기로 보고 그리고 모든 권리관계의 순서와 인수받을 것, 인수받지 않아도 될 것들을 정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건 중요한 이 권리 분석에 있어서 아주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이게 말소 기준 등기라는 건 인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7번 채권자, 6번 채권자, 나머지 뭐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낙찰이 된다면 이런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말소되겠죠. 다만 이 날짜보다 1996년보다 빠른 임차인들의 전입 이런 날짜들은 인수될 수도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 금액들을 잘 보고 낙찰가와 그리고 배당되는 금액들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즉 배당 분석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 낙찰자가 배당 시점까지의 어떤 권리 분석을 다 하고 입찰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 현황은 이랍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에 곧 나와 있는 점유자, 그 점유자들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보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1996년 7월 30일에 있는 채권 최고 금액 7,500만 원 근저당입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이 점유자들의 권리를 전부 분석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임차인들 많이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자, 1번. 이름 제가 다 지웠습니다. 자, 1번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은 있고 그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그 흔적만 있다라는 것이죠. 2004년 8월 12일. 이 날짜만 봤을 때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2번입니다. 2번이 1995년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1996년보다 날짜가 빠릅니다. 이 빠른 사람의 2번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를 가족이라는 거죠. 이들은 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세대원 한 사람이
날짜가 이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2번의 날짜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그렇다면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신청도 없지만 이 날짜만으로 전입 날짜만으로 봤을 때는 인수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임차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와 현황 조사서, 저 점유관계 조사서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면 이 전입이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 진짜 거주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기 만약에 진짜 보증금이 있다면,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인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하고 들어가셔야, 입찰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3번 점유인. 이건 누구누구의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고, 이 채권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보증금이 1800이고, 신고를 했습니다. 즉, 법원에 찾아와서 나는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가 있어. 라고 직접 찾아왔고, 찾아와서 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이 사람 전입은 1996년, 자, 같은 년이고, 5월 6일입니다. 보시면 7월 30일입니다. 즉, 빠르다는 거죠.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인수될 수 있습니다. 5월 6일 날 전입을 했고, 5월 3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7월 30일보다 다 빠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선순위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선순위로 이 근저당권자 7,500보다 더 빨리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배당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런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지만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고 심지어 이사비도 들지 않고 내가 인수할 필요도 없고 정말 고마운 점유자죠. 고마운 얻은 권리 이해관계자입니다. 자, 4번 임차인. 자, 2층 뭐 방 두 칸 이래 돼 있고요. 자, 2600이고, 자, 1995년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했습니다. 찾아와서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현재 살아있고 권리도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고 배당도 정확하게 나갈 것이며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무엇이든지 뚜렷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고마운 점유자라는 거죠. 이 두 임차인은. 1995년, 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다만, 대항력은 있으나, 이 확정일자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느리다. 즉, 배당 순서는 이 말소 기준 등기 후순위로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1998년이라는 날짜는 굉장히 빠른 선순입니다. 7,500을 다 받고, 1800다 받고도 충분히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2600만원도 다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5번, 다섯 번째. 그러니까 3, 4번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뚜렷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 5번. 5번 임차인은, 2014년이라는 전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도 없고 찾아와서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진짜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 뭐 한번 찾아가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죠. 이 1, 2번처럼 뭔가 뚜렷하지 않죠. 다만 차이는 이 전입 날짜가 느리다. 저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 1996년 훨씬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소 기준 등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없으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이건 명도 대상자라는 거죠.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약간 이사비는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점유하고 있다면. 자, 6번. 뭐 1층 서쪽. 자, 이 사람 보겠습니다. 1995년입니다. 빠르죠? 이거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임차권 등기한 6번입니다. 6번. 자,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죠. 6번이. 98년. 말소 기준 등기보다 배당 순서는 느리지만 대항력은 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있는.
임차권 등기를 했다라는 것은 배당이 된다는 배당 요구를 한 걸로 의지합니다. 배당되는 겁니다. 자, 이 2,500도 보증금 2,500도 충분히 배당이 가능하다. 그리고 7번 임차인 700만 원입니다. 1998년 즉 96년보다는 느리다. 이건 대항력은 없습니다. 1996년.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다. 98년 확정일자. 배당일자는 이 3월 30일 6번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나 어쨌든 이 6번보다도 후순입니다. 배당 날짜는. 자, 이 보증금을 전부 다 합치면 7,600만 원입니다. 자, 7,600. 그리고 이 7,500 다 합쳐봐야 거의 1억 5,100 정도입니다. 1억 5,100. 1억 5,100. 지금 지금 있는 그 최저가가 1억 8천 얼마인가 그렇죠. 1억 8천 얼마. 그러니까 최저가에 낙찰받아도 이 돈은 다 배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되거나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어떤 불측의 손해를 주거나 이럴 게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 흔적이 없는 거. 날짜만 빠르고 그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도 없고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나갔던 다만 전입세대의 기록만 남아있는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는 그냥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 살고 있고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배당 요구만 안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직감으로는 뭐 실제 없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현장에 가보지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간혹 있고 이런 경우에 실제 현장 가보면 주거하지도 않고 예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고 소식도 모르고 예전에 뭐 1990년 뭐 2004년에 마지막 점유니까 2000년 뭐 중반에 어딘가에 뭐 이사 가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이 권리 관계가 더 뚜렷해질 겁니다. 자, 이 1, 2번 점유자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건 송달내역. 이것은 이제 문건 발송 내역입니다. 발송. 왜 발송이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채무자 겸 소유자. 이 사람은 기타 송달 불능이었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라는 것.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 내용입니다. 자, 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누구누구 돼 있죠. 이게 뭐 1번입니다. 자, 여기 있으면 또 김누구누구 있습니다. 여기. 요게 2번입니다. 여기 1번, 2번. 요것도 1번, 2번. 1번, 2번 임차인에 대한 흔적입니다. 자, 여기. 요게. 자, 1번, 2번. 자, 1번, 2번에 대한 임차인들한테 문건을 발송했던 흔적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폐문부재. 폐문부재. 송달 간주. 송달 간주로 이 사건 진행했었다. 즉,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이 1번, 2번 임차인들이 현장에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흔적이 있다. 물론, 이거 보고 사람이 안 산다, 없다,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여기까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은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내므로 인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인수할 것 아닌 것, 배당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따지면 특별히 어려울 건 없다. 오히려 흔적은 뚜렷하지 않고 뭔가 예측하기 힘든 그 흔적이 별로 없는데 전입세대 열람은 기록은 남아있는 이런 임차인들이 오히려 더 골치 아프고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 더 집중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왜 장금 미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